이어서 풋볼 매거진 볼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풋볼 매거진 골 배성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축구에서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 네. 심판이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경기의 여러 상황들을 판단 내리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인데 월드컵 같은 큰 경기에서의 오심이 남게 되면 아주 역사적 오심으로 두고두고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년 러시아 월드컵부터는 이 오심이 극적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제축구연맹 인판티노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혔죠. 내년 러시아 월드컵부터 비디오 판독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뭐 최근 이 TV 중계 카메라가 워낙 경기장 곳곳을 다 비추기 때문에 이게 눈을 피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심 논란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독일이나 호주에서는 이 비디오 판독이 시행이 되고 있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다음 시즌부터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심이 없는 축구가 과연 어떤 또 재미를 선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오심이 재미를 주기는 하지만 21세기 축구에서는 정말 많이 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뭐 옵사이드 같은 거 판정을 할 때도 화면을 보면서 판단을 하고 중계를 하다 보면 깃발을 언제 들었는지 놓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 중계를 많이 가야 되죠. 네. 경기 이상한데 얘가 이런 생각 흘렀네요.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축구장에서는 오심 없는 경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방송은 NG 없는 방송을 위해서 항상 노력합니다. 오늘 NG 없이 클린시트를 기록하길 기대합니다. 장지현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와. 자, 제작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17년 들어서 장지현 해설위원이 NG를 한 번도 기록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역시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네, 가장 또 인간적인 스포츠가 축구 아닙니까? 네네. 네, 방송도 이렇게 약간 인간적인 면모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어떤 부분에서 제일 NG를 좀 많이 내시는 거예요? 아, 글쎄요. 저는 사실 멘트에 대한 뭐 NG보다는 좀 마음에 안 들 때. 네, 좀 이 얘기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NG를 좀 내는 것 같아요. 완벽한 방송을 위해서. 이야, 네. 근데 지금 장지현 의원 턱선이 장난이 아닙니다. 품맷골이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병진 씨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신승훈 씨 같은 느낌이 됐습니다. 신승훈이요? 극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네. 본격적으로 축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